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한 뒤 떠나버리는 이른바 주차빌런 소식이 화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는 황당한 상황에서도 이를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어 항상 답답했는데 이번엔 주차된 차량이 견인 조치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채 주차된 승합차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 아파트 실시간 상황이라며 어떤 입주민이 주차 등록도 안 하고 주차 안 된다고 경비원이랑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하고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하 주차장 출입 구간 개폐기 앞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서 있는데요. A씨는 차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했고 CCTV를 확인해 차주 동선을 파악했다며 수차례 시도했지만 통화가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유지라서 불법 주정차로는 견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출입구는 법에서 도로를 정의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A씨는 해당 차량의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행위가 생활지원센터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하면서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이전에도 해당 차량 차주가 거짓말하고 입찰한 이력 등을 제출하면서 업무방해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주차빌런 처리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한 목소리로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이라면서 관리사무소 일 잘하네, 단체로 민사소송 들어가자, 법도 빨리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울한 뉴스를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땅 삼땅 사땅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 매도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전화번호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